체력이 10kg가 빠졌더라고. 그래가지고 해마다 10만 장 하면서 버텼다고 그거를. 왜냐면 그때 내가 네 작품을 계속했거든. 그 다음 다음 날 이게 집에서 목욕하다가 목욕탕에서 쓰러져 버린 거야. 아 이걸로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. 눈이 안 나.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. 이쪽이 백내장이네. 나중에 그래서 이게 수술을 했어. 어제 방송이 된 저 채널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죠. 절친 다큐멘터리 4인용 식탁에 현역 최고령 배우 이순재 씨가 출연했는데 과거에 체중이 10kg까지 빠졌지만 침 맞으면서 버텼다. 참 본인 연기 열정이 참 대단하시네요. 연기 열정 대단하신 걸로 유명하죠. 구순이신데 이게 아마 작년 연극 리어왕 주연으로 리어왕 역할을 맡으면서 그때 10kg 빠지고 뭐 링거투혼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. 리어왕이 3시간 20분 진행되는 연극인데 긴 호흡의 대사를 토스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소화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. 그리고 백내장 수술 최근에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보면은 요즘에 더 젊은 나이에 수술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. 예. 이순재 씨 건강관리도 상당히 연기 열정만큼이나 관리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. 근데 어제 저 방송 중에서 이순재 씨 발언 중에 주례사 참 많이 하시거든요. 주례 맞는 거. 이승기 씨 주례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잠시 들어보겠습니다. 내 주례는 이제 내 생활을 통해서 직접적인 얘기만 해. 우선 결혼하자마자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라. 결혼 57주년을 맞이한 이순재 씨.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아내 덕분이라고 합니다. 무용했지. 그렇죠. 무용하고서 결혼하면서 이제 딱 자기 끝내버렸어. 근데 상당히 그 학교 때는 상당히 유망주였었어. 19금 주례사에 대한 논평은 하진 않겠고요. 아 이순재 씨에게 허전 변호사님 특히 과거 무용학도였던 본인 그 배우자에 대한 사랑도 지극하다면서요? 정말 소 스윗한 분인 것 같아요. 이순재 배우가요, 가난한 배우였을 당시에 촉망받고 전 세계적으로 공연을 다니던 무용수인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내가 외국의 호텔에 공연을 하러 가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러브레터를 써서 보내놔서 딱 들어가면 러브레터를 읽을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하거든요. 예. 아마 지금도 사랑이 담긴 편지를 쓰면서 부부간의 애정을 과시하지 않으실까 예상해 봅니다. 12의 주인공은 배우 이순재 씨였습니다.